400만 원대 악기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갖고 그렇게 예쁜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힘 빼시고 모임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꾸준히 레슨을 받아도 좋은 소리가 잘 안 나고 여전히 연주하는 것도 아직 많이 불편하고 뭐가 문제지? 장인은 도구 탓을 안 한다는데 도구 탓일 수 있습니다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아니 이건? 아마추어 첼로계 에르메스라는 킨스첼로 15호? 그래, 내 문제는 악기였던 거야. 이렇게 소리 내기가 편하다고? 이렇게 연주하기가 편하다고? 아, 나 진짜 첼로 열심히 해야겠다. 킨스첼로 15, 너 짱이야! 짱! 안녕하세요, 첼로피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연기를 조금 해봤어요. 서초동 우드악기사의 킨스첼로 15호를 제가 연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연주를 해봤는데요. 기대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. 사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. 일단 너무 잘생기셨어요. 네. 저희 신랑도 한인물 하는데 아, 정말 잘생기셨더라고요. 저희 신랑도 악기 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알잖아요. 진짜 악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. 특히나 오늘 리뷰하게 될 킨스첼로 15호는요. 중급 아마추어 연주자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. 네, 수제 첼로고요. 아주 두꺼운 나무를 이태리 정통 방식으로 깎아서 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. 한 사람이 다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제작을 함께 해서 워크샵 방식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. 앞판, 옆판, 뒷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수제 첼로를 제작하실 수 있는 거죠. 이제 가서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바로바로 반응 속도가 빠른 악기가 좋은 거거든요. 내가 연주를 해도 그 소리가 다 나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. 첼로의 재미도 없어지고. 그럼 제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.
제가 생각할 때 킹스첼로 15호는 입문용 악기를 사용하시다가 중급용 첼로 또는 수제 첼로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. 제작부터 세팅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악기고요. 우드 악기라는 악기사에서 제작하는 첼로입니다. 킹스첼로 15호는 킹스첼로 모델들 중에서 수제 첼로 중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. 국산 첼로가 퀄리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저도 되게 놀라웠습니다. 킹스첼로 15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외관도 정말 너무 예쁘고요. 세팅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악기사에서 악기를 구매하시고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저도 학생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레슨을 하면 알잖아요. 그런데 이 킴스첼로는 구매하시고 손 볼 데 없이 바로 연주하시면 되는 제 학생분들께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. 진짜 연주할 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니까 정말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즐겁네요.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장점은요, 바로 밸런스입니다. 밸런스가 좋은 소리를 내주는데 정말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연주도 정말 편안했고요. 400만원대 악기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니. 우드 악기사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. 우드 악기사를 만나셨으니 여러분 정말 잘 되신 겁니다. 자, 여러분 배경이 바뀌었죠? 제가 그냥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서초동 우드악기사로 직접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께 이 우드악기사를 직접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바로 이곳입니다.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. 와, 콘트라베이스예요. 진짜 크죠? 제 키보다 더 큰 콘트라베이스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 정말 많은 바이올린과 첼로들, 다양한 악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. 킹스첼로 15 리뷰해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. 가성비 갑! 서초동 우드악기 킹스첼로 15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